개발 예정지인 영종 2지구 갯벌에는 흰발 농계와 함께 조류 서식지로도 중요해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장정구 인천녹색연합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정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2지구 개발 예정 지역의 조류 서식지로서의 그 중요성 연구에서 그 영종 2지구 개발 및 갯벌 매립으로 인한 그 직접적인 그 서식지 훼손뿐만이 아니고 주변 조류 서식지에도 그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 부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사단법인 한국물세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지난 10월 달에 송도에 그 국제 철새 기구가 있습니다. EAFP라고 하는 동아시아 대양조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사무국에 그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 보고서 내용은 그 영종 2지구 개발 사업 예정지의 조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예.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영종 2지구 갯벌에 뭐 도요물대새들, 그다음에 검은머리 갈매기, 노랑부리 백로 이런 새들의 취식 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다. 특히 또 만조가 되면 물이 그 갯벌에 가득 차면 이들의 휴식지로서도 대단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 겨울이면은 그 흰꼬리술이라고 하는 멸종위기 1급의 보호 새들이 날아오는데 이런 새들이라든가 큰기러기와 같은 다양한 겨울 철새들한테도 되게 중요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갯벌이 매립이 된다라고 하면 조류 서식에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매립에 대한 재검토, 그다음에 조류 서식지 보전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결론을 철새 사무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영종 2지구 갯벌이 어떤 곳이에요, 위원장님? 예, 그 영종도 하는 다리가 두 개가 있죠. 인천대교가 있고 영종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영종대교를 건너가다가 보면 건너서 보면은 양쪽으로 드넓은 그렇죠. 그 벌판이 이제 펼쳐졌는데 이게 예전엔 갯벌이었습니다. 붉은색의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루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준설토 투기장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한상드림 아일랜드라고 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바로 그걸 지나자마자 영종도 육지가 나오기 전에 갯벌이 양쪽으로 발달해 있어요. 바로 이 지역이 영종 2지구라고 하는 갯벌이고 인천경제청에서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흰발농계라고 하는 멸종위기 2급의 보호 생물, 그다음에 해양보호 생물이라고 하는 흰발농계가 국내 최대 서식지로 한 200만 마리 정도 서식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기관, 국립생태원과 같은 국가기관과 인천시의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 멸종위기 조류의 중요한 서식지로서의 가치까지 확인되면서 매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종 2지구 갯벌에 이제 그 아까 그 농계도 농계지만은 그 어떤 그 조류들이 또 찾아오고 또 서식하는 곳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네, 네. 그 검머리 갈매기라고 하는 그 새가 있습니다. 갈매기요? 예, 검은 머리, 머리가 검은색입니다. 아. 예, 예. 보통 우리가 새우깡 먹는 그 괭이 갈매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인천에는. 검은머리 갈매기가 또 있군요. 예, 그 검은머리 갈매기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도 상당히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검은머리 갈매기가 한 1200개 채 이상 이 영종 2지구에서 확인이 되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서식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어새. 이것도 전 세계 한 4,000마리 정도밖에 없는. 아, 저어새. 예, 예. 멸종위기 1급의 보호종인데. 참고로 저어새는 대만의 국조입니다. 아, 예. 이 되게 중요한 번식지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하는 곳이 수암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이 매립하려고 하는 영종 2지구 갯벌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보고서에 언급된 걸 보면 이 영종 2지구 갯벌에 평균적으로 한 50마리 정도 이상의 저어새가 관찰된다. 그다음에 또 아까도 언급했던 노랑부리 백로, 거우머리 물대새들의
서식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 보고서만의 문이 아니라 그동안도 영종도 갯벌의 새들로서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됐습니다. 그 보고서들에 보면은 알라꼬리 마두요라고 해서 그 시베리아하고 호주로 오가는 수천 킬로를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그 새들이 있거든요. 예. 도요물대 새들이 있는데 전 세계 생존하고 있는 개체군의 1%가 바로 영종도 주변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그 새가 한참 신기하네요. 이동할 철에는 2만 마리 이상의 도요물대 새들이 중간 기착하는 곳이 바로 영종도 갯벌이다라고 하는 보고서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 겨울 철새들도 그 영종 이지구 갯벌로 모이는 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네네. 개발은 또 해야 되겠고, 그런데 또 조류 서식지 보호도 해야 할 텐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동안 인천에서 상당히 많은 갯벌이 매립이 됐죠. 뭐다 아시겠지만 송도 국제도시라고 하는 곳도 전체가 다 갯벌이었고요. 청라 국제도시도 전체가 갯벌이었고, 특히 청라 같은 경우에는 84년도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던 갯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종도도 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삽목도, 신불도, 영종도, 용의도 사이가 갯벌이었던 거죠. 이미 인천에서 수천만 평의 갯벌이 사라졌고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갯벌을 매립하는 것이 온당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이미 인천광역시는 20년 전에, 2000년도에 매립을 비롯한 각종 위협으로부터 갯벌을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숨쉬는 건강한 갯벌을 가꾸겠다. 20년 전에 그래서 갯벌 보호 헌장을 채택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과연 영종 이지구 갯벌이 꼭 매립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냐. 추가로 이 영종 이지구 갯벌은 강화도하고 영종도의 갯벌을 연결하는 되게 중요한 수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 갯벌이 사라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종도와 강화도 갯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향후에 그 영종 이지구 개발을 할때 이게 좀 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매립 면적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좀 이렇게 좀 변경을 한 상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천시의 공식 입장은, 경제청에도 공식 입장은 뭐냐면, 매립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 일단 중단한다라는 게 공식적 입장이고요. 연기 그 아닙니까? 입장, 중단입니까? 예,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예. 예, 최근에도 인천시의 경제청하고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런 표현을 썼고요. 인천시장께서도 지난번 시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어쨌든 매립 계획을 지금 추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갯벌의 변화상을 지켜보겠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최근에 인천시가 해양 쪽의 생태계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마 영종 이지구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조사를 좀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 문제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미 20년 전에 인천의 갯벌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갯벌 보호 헌장을 함께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위기 시대에 과연 미래 세대하고 이웃 생명을 위한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이 과연 뭐냐? 이게 갯벌 매립이냐? 아니면 갯벌 보호냐? 답은 뻔히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우리 장정구 위원장님, 네네. 그 인천경제청에서는 영종 이지구 개발 예정지가 그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해제를 유예를 해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아직은 곧 경제적으로 해제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곧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하고, 또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해제를 해야 인천시가 매립하겠다는 의사를 포기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해양수산부는 준설도 투기장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 저희는 이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서 매립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밝혀라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20년 후에 지속적으로 갯벌의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바로 영종도 주변의 갯벌입니다. 비행기를 내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개구랑에 그려지는 이 그림들과 수많은 새들,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개라든가 지렁이들, 이들의 가치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립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네. 보호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그림들에 대응하는 이 방향으로 설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지금 당장 보호지역을 지정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쨌든 변화 상황을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네네. 인천에서 개발을 하려다가 보호구역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죠. 바로 아, 그래요? 송도 습지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예. 원래 송도 11공구라고 하는 곳이 지금보다는 한 10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정도가 추가로 매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을 저어세가 번식을 하면서 남동 유수지에 송도 11공구 매립 면적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머지 갯벌이 지금 현재 찾아오고 있는 철새들, 특히 그 당시에는 저어새라고 하는 중요한 새들의 번식지이면서 취익장소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서 2009년도에 인천광역시가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을 했고요. 물론 네. 지금 최근에는 그 보호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하게 인천시가 이미 꽤 오래전에 갯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이 영종 이지구의 개발이냐 보존이냐 아니면은 뭐 친환경 개발이냐 좀더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위원장님 잘 들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